안녕하십니까. 안효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기본 이론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것도 이제 시작하는 과정인데, 민법을 시작하실 때 조심할 점은 뭐냐면,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틀을 갖겠다. 기본 틀을 닦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은 이게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외우게 되면 두 가지 모순이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또 다시 책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민법책을 서너 번은 보셔야 되는데, 또 보실 때 외운 부분을 이해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라고 착각에 지나치게 돼요.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를 못 풀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우리가 외울 건 외워야 합니다.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지금은 민법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민법에서 요구하는 그 논리 구조를 쫓아가시고 논리를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민법의 논리 구조를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요 기본 이론 강의는 1회독 하시고, 그 다음에 한두번 내지 세번 보시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실 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외우려고 하면은 어떤 걸또 느끼시게 되냐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머릿속에 외워져 있다, 이런 걸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그중에 많이 안 외워도 된다는 거를 또 깨닫게 되어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것이 법을 암기 과목이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논리 과목이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민법의 의의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을 시작하니까 의의를 배우는 건데, 자, 민법을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법을 분류를 해봐요. 자, 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사법과 공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학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편한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공법이라고 한다. 물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사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법을 분류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적용 대상이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일반법이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특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이고요. 그에 반해서 상법은 특별법이죠. 왜냐하면 상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특별히 상인이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죠. 그 다음에 법을 또 분류를 하면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뉩니다. 자, 실체법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절차법이라는 말은 이러한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해요. 물론 민법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절차법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등기 절차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합치면 이제 민법에 뭐가 나오냐면 의의가 나와요. 민법이 뭐냐?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사법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일반법이죠. 따라서 일반사법인데 그 내용은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실체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일반사법으로서의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에 의해요. 이걸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구별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민법의 내용과 상관없이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그것이 법 제목과 상관없이 다 뭐로 들어갑니까? 민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이걸 관계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 중에서는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처벌 규정은 국가가 개인에게 처벌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죠? 공법이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중에서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가만 생각을 해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사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일반법이고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실체법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는 아니죠?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는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민법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하게 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재 1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민법의 법원이 나와요. 여기서 민법의 법원은 정확히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법원을 말하고요. 법의원이라는 말은 법의 연원해가지고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 일반적 사법이고 실체법이라면 그 법의 제목과 상관없이 다 뭐가 되죠? 민법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걸 우리가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 1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제가 법점을 읽어보면 18페이지입니다.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민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법은 법률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요. 관습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조례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민법은 뭘 말하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중에서 일반사법으로 실체법이면 다 뭐가 됩니까? 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 전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는 뭐 호족법 이런 민사특별법까지 다 뭐가 되죠? 민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장관령과 같은 명령이나 규칙도 그것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다 뭐가 되죠? 민법이 되는 거고요.
또 조례와 같은 지방자치법규 또 그것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률로서 다 뭐가 되죠? 민법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이나 다시 말하면 국제관습법이나 조약도 그것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질적 의미,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뭐가 되냐면 민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 국제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제법이나 조약도 뭐가 될수 있는 거죠?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이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요, 국가기관은 따라야 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국회도 따라야 되고요, 법원도 따라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고 실체법이라면 그것이 법률로서 민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습법이죠. 일단 관습법의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관습법이 뭐냐면 오랜 관행이 있고요. 그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 관습을 법과 동일시하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되는 거죠. 여기서 구별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단순한 오랜 관행은 이거 우리가 사실인 관습 그냥 또는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법적 확신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고요. 법적 확신이 없으면 단순한 관습, 사실인 관습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관습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관습법이 되는 시점은 법적 확신을 취득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관습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일단 관습법은 또 법입니다. 법. 이게 중요하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말 그대로 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서 민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될 수는 없어요?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뭐로 쓰이느냐?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는 쓰입니다. 기준으로만 쓰인다. 그다음에 주장 입증 문제인데 이거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예외까지 기억해 두시면 객관식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만 기억해 두시는데 자, 이걸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재판을 할때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재판을 하는데 첫째, 판사는 법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두 번째,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신문 해가지고 재판을 시작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박근혜입니다. 직업은 뭡니까? 그랬더니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생각해보면 판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분이 박근혜 씨이고 또 그분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판사는 법 이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오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법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관습법도 법이라는 말은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습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니까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니까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인 관습의 경우에는 주장이 있거나 입증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법정에서 쓰이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법은 법이니까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므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판사는 법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오시면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이란 말이 나와요. 대등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입니다. 왜냐하면 문법 1조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고 만약에 법에 규정돼 있다면 관습법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보충적 효력설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있는데 명인 방법,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고요. 자세한 것은 물권법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실혼이 나오죠.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라는 게 뭐냐면 혼인의 실질은 갖췄지만 혼인 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부부를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요. 이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부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친족 상속법에 나오는 모든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적용이 돼요. 부양의 의무, 동거의 의무, 정조의 의무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근데 다만 적용되는 것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상속권만은 인정되질 않아요. 자, 정리해 보면 혼인의 실질은 모두 갖췄지만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는 부부를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요. 이 사실혼 관계는 관습법상 부부입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제외한 모든 민법의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대단히 중요한 논리인데 이건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쉽게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등기해 놓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름을 빌리기로 계약을 하고 친구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걸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명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가 나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사실혼 관계나 명의신탁은 시험에 나올 수 없어요. 혼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나머지 네 가지는 정확한 것은 해당 부분에서 좀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거 나와 있죠. 요 조리라는 말은 뭐냐면 사물의 기본 법칙이란 말입니다. 여름 되면 덥고 가을 되면 서늘해지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사물의 기본 법칙 우리가 조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더 쉬운 말로는 사회 통념, 거래 관념 이런 말로도 쓰고요. 더 쉬운 말은 뭐죠? 상식이란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참 이상한 짓을 해요. 친구가 또라이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 임마 너 그거 상식에
맞다라고 생각하냐 할 때 그 상식인 거죠. 자, 민법은 요 절의도 민법의 법원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요런 거죠. 학설은 의미 없어요. 긍정설인 거죠. 자, 누가 분쟁이 있다고 재판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판사는 그 사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고요.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죠?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관습법도 없어요. 그러면 판사가 나 재판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뭘 내줘야 되냐면 판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으면 뭐에 따라서요? 상식에 부합하게 판결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오시면 4번이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돼요. 뭐였어요? 법률이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판사입니다.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게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판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다라고 폐지하는 결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판사인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통죄를 뭐죠? 처벌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르게 판결해도 돼요. 다만 그것이 나중에 대법원에 가가지고 뒤바뀌겠죠. 파기환송당하겠죠. 그거는 나중에 실질적인 문제인 것이고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판결해 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뭐가 될 수 없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죠. 자, 대표자 기본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하여 대통령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죠? 원래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효과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일반 명령과 달리. 근데 그런 것들도 기억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명령도 뭐가 돼요?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찾으면 되겠죠. 1번은 맞네요. 2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맞죠?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요거죠. 자, 국제법이나 조약도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맞죠? 관습법도 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5번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 효력이 부정된다. 당연한 얘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절에 가지고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본에서 근대 민법이죠. 이 근대 민법은 현재 민법이 아니라 근대 시대 민법이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자 근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와 비교해야 되냐면 봉건 시대와 비교해야 되는 거죠. 자 봉건 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였죠. 뭐 유럽은 귀족도 있고 농노도 있고 노비도 있고 우리 조선 시대는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노비나 백정과 같은 천민도 있었잖아요. 이런 신분제에 대한
반성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원칙을 수용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1번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으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요. 뭘 인정할 수 없어요? 신분제도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 넘기시면 이번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죠. 자, 봉건 시대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 국가나 왕이 원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박탈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가나 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적 자치라는 말은 뭐냐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자치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이죠. 하고 봉건 사회에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간마님이 갑도라도 갑순녀 결혼해 그러면 둘이 결혼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장 사적인 혼인도 국가나 또는 윗어르신이 지정해 주는 대로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나 왕이 간섭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사적 자치 원칙이죠. 이런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근대 민법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근대 민법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자본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갈등.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하지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뭐 할 수 없어요? 평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평등 또는 국민의 공공복리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고 하고요.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대민법은 개인의 자주나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실질적 평등 또는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라는 차원에서 소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는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도 제한할 수 있고 사적 자치 원칙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 빼먼 게 뭐죠? 과실 책임이 있죠. 원칙이죠. 자, 근데 민법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라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받아들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이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몇 가지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의 법률 용어입니다. 준용. 쉽게 말하면 이하 동문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규정과 똑같은 내용을 뒤에서 한 번 더 쓰려고 해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하 동문. 위의 내용과 똑같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준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0조를 준용한다 그러면 110조에 관한 주요 규정을 그대로 또 적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추정과 간주인데 일단 둘 다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증이 곤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추정이라는 것도 있고 간주라는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민법 조문에서는 추정은 뭐뭐로 추정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간주는 뭐뭐로 간주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입증하기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추정은 반증으로 반대의 입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추정이고요. 간주는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없는 경우가 우리가 먼저 효과를 번복할 수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간주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예를 들면 인정사망의 경우에는요.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우겠죠? 그 다음에 실종 선고의 경우에는
아, 간주는 뭐뭐로 간주된다라고도 하고요. 뭐뭐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뭐뭐로 본다. 뭐뭐로 본다. 자, 실정 선고의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인정 사망의 경우에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번복이 되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인정 사망의 효과는 뭐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더라도 그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진 않아요. 따라서 실종 선고의 경우는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실종 선고를 법원이 취소를 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뭐가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둘 다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지만 추정한다 그러면 반대 입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가 있고요. 본다, 간주의 경우에는 반대 입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오시면 선의 악의가 나오죠. 선의,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 알고 있는 정신상태입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알고 있는 제3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 생긴 당사자와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우리가 제3자라고 하고요. 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다만 자세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통정어휘 표시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5번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십니다. 이것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딱 들어오는데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인 거죠?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인데 1번 원칙 추상적 경과실, 2번 구체적 경과실이에요. 자,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악의는 뭐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실은 뭐냐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주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과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주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 선관주의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교재는 굉장히 말이 좀 어렵죠. 일단 선관주의의무가 원칙이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예외예요. 예외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관주의무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재산보다 더 소중히 주의해야 될 의무가 선관주의무고요. 내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는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원칙이 뭐죠? 선관주의의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법에 나오는 주의의무는 다 뭐죠? 선관주의의무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뭐가 있느냐?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입니다. 임치 계약이 뭐냐면 물건 보관 계약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한 게 수취인 보관해 주는 사람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요. 물론 유상이면 유상 임치 계약이면 수취는 뭐죠? 선관주의의무에서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권자입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줄 치권자는 어떻게 주의해주면 되냐면 내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서 주의하면 되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의무는 다 뭐가 되죠? 선관주의의무가 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이 뭐가 되죠? 과실이 된다. 그래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가 되죠? 과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대한 과실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또 차고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현저한 주의의무 결여예요.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냐면 과실이고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가 결여된 것은 과실. 현저하게 주의의무가 결여된 것은 중대한 과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는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는 차고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민법의 효력입니다. 때에 관한 효력에서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는데 어느 나라 민법을 적용했냐면 일본 민법을 59년 12월 31일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소급표를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민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유는 일제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60년 1월 1일 이전까지도 적용된다라고 부칙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번 사람에 관한 효력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속인주의와 또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속지주의.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고요. 근데 장소에 관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 미칩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 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적용되는 경우의 것임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도 우리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제 28페이지 권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